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라면을 갖고 왔어요. 깍두기를 담궜거든요. 그래서 깍두기하고 라면하고 먹으려고요. 아니, 라면 갖고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니, 깍두기가 안 익었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안 익은 거를 안 먹었거든요. 안 익은 맛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안 익은 게더 맛있어요. 무한 박스 사갖고, 그거 하느라고 그냥 얼마나 힘들던지. 그거 해놓고 라면 먹는데 진짜 맛있네요. 꿀맛이네요. 뜨거워. 라면을 항상 박스로 사오는데, 항상 신라면을 사 먹었어요. 그랬는데, 요번엔 진라면으로 사왔어요. 저번에 김치가 너무 매운데, 신라면까지 매우니까, 라면 먹는 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안 매운 진라면을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되면은 매운 거 먹어도 되잖아요. 내가 할 때만 진짜 맛있다. 무가 살때 모양이 좀, 좀 맛있게 생겼나? 맛이 좀 없게 생겨서 물어봤더니 리턴 들어온 게 없대요. 한 번도. 자기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물건에 리턴이 안 들어오면 괜찮은 것 같은 걸 제가 딱 생각할 때. 그래서 집에 딱 갖고 왔더니 남편이 무가 맛이 없게 생겼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잘라보니까 진짜 무가 맛있는 거였죠. 계절에 상관없이 겨울무 같이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깍두썰기 하면서 계속 집어먹으면서 썰었어.
국물도 맛있네. 파를 너무 많이 넣었네. 어저께 장 봐갖고 왔는데 일단 집에 파가 풍년이에요. 그래갖고 넣었는데 많이 넣었나? 어. 내가 라면 국물을 안 먹는 사람인데 오늘 되게 맛있게 됐네. 진짜 봄이었어요. 아우, 겨울이 너무 길어갖고 무서워, 시카고는. 그렇지만 또 따뜻한 나라로 이사간다? 그건 상상도 못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여기 시카고가 그래도 한국보다는 못하겠지만 여기도 사계절이 다 있거든요. 봄, 가을이 짧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도 행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